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죠? 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네, 청춘시련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입에 안 해주셨어요? 오랜만에요. 예전에 축구방송에서 네. 이런 조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네. 사람들은 못 알아볼 거예요. 그때 너무. 옛날 찾아보면 되죠, 영상을.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네. 소개! 조회수가 엄청 낮았던 방송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출연진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방송 전 대표 권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네. 우선 지난 방송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택앳님, 저번에 보수가 왜 이렇게 무능한지에 대한 영상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왜 노인들이 보수 정당 지지하는지 설명해주는 영상도요.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는 곳이 없었는데 김태형 소장님의 해석을 듣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뒤로 밀려나 있기 너무 아까운 영상들입니다. 새롭게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혹시나 새로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임님, 대구는 젊은 사람들도 심각합니다. 노년층이 색깔 공포를 갖는 건 조금,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미디어와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젊은이들조차 심각한 극우에 빠져든 건 이해할 수 없죠. 라고 해주셨어요. 대구에 사시는 건가요? 그거 제가 잠깐 얘기할까요? 네. 그 색깔 공포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공포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의 색깔 공포 형성 과정과 젊은 세대가 좀 틀려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잔인한 학살, 네. 그러니까 빨갱이 공격, 사냥, 그리고 탄압 이런 걸 보면서 무서워서 이제 극우화된 경우잖아요. 네. 색깔이 공격이 무서워서.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오히려 극우화되느냐? 젊은 세대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많지 않습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 그걸 겪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생존과 관련된 두려움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네. 나이 든 세대보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생존 불안이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커서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세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걱정 안 하고 자랐죠. 네. 그렇죠. 딱지 나중에 커서 밥 먹고 뭘 해서 밥 먹고 살지? 네. 이런 걱정을 안 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워낙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생존 불안에 막 시달려요, 젊은 층이. 그리고 이제 청년기쯤 되면 실질적으로 다가오죠. 생존 불안이. 네. 취직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존 불안이 극심한데 생존 공포가 색깔 공포가 이걸 결합이 됩니다. 즉 색깔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 밥 먹고 살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즉 생존 불안하고 결합이 돼서 네. 색깔 공격을 당하면 생존 불안이 느껴져요. 생존 공포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색깔 네. 공포증이에요, 젊은 세대는. 그러면 나이 든 세대에 비해서 결코 이게 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더 단단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나이 든 세대는 총 맞을까 봐 무서워서 이게 생겼다면 젊은 세대들은 밖으로 뺏길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사회에서 매장당할까 봐. 네. 그래서 색깔 공포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세대도 공포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총칼, 뭐 채찍을 통한 공포였다면 지금은 그런 공포가 아니고 밥 못 먹게 만들어가지고 네. 사람들을 다 분열시켜서 개인화시키고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그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색깔 공포증이 세대를 막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적 특징이죠. 그러니까 돈 없고 직업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면 인간적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네. 공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50에서 60% 가까이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유럽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야, 자본주의 싫어. 네. 그냥 사회주의로 가자. 오히려 그게 더 좀 자연스러운데. 네, 색깔 공포가 없잖아요. 네. 개인들은 색깔 공포가 없으니까 그래 간단 말이에요. 한국 젊은이들은 색깔 공포가 심해서 그렇게 가지 않고 더더욱 이 극우 세력 보수해야 돼. 네, 가서 붙어가지고 네. 잘못 보이면 밥 굶게 돼 있어. 우리는 다 죽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요즘에 이게 촛불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 중년 이상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젊은이들 어떻게 부를까, 불러내올까 이런 건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런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하자고 기본소득.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자. 정부를 바꾸고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바꾸기 위한 지금 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네. 그 바꾸려면 싸움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공약을 던져야죠. 그걸 해내면 젊은 층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예, 싸움에 나온다. 기본소득제, 기본직업제 등등 기본 시리즈들을 저는 기본 직업제까지 네. 들어가야 된다고 하여튼 세게도 할 거서 네. 젊은이들한테 유인을 해야죠. 젊은이들이 아 그럼 우리도 기본소득 한 다음에 좀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많이 알아야겠네요 이런 내용들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다음 댓글입니다. JD님 고2, 중3 키우는데 이 아이들은 통제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반항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규칙, 통제가 없어지니 그제야 제 말을 조금은 들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독립하는 과정이라 인정하고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엄빠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독립시키는 과정이 너무 힘든가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전 지난 방송 때 네. 아이의 핸드폰 문제, 네. 이어폰 문제 이거였던가요? 네. 공부할 때 이어폰 끼고 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댓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중3이 무조건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생은 악마라고 했나? 선생님이? 네, 담임 선생님이. 중학생은 악마니까 네. 그냥 포기하래요. 네. 수용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쟤들은 사람이 아니다. 악마들이다. 네.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육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여튼 중학생들이 좀 심각한 세대인 건 맞는데 그것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회 문제이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게 소위 일탈 네. 행위라든가 뭐 질풍노도니 뭐니 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독립 과정을 보는 게 엄마 아빠가 마음이 막 태평할 수는 없어요. 좀 불안한 감은 있겠지만 서로 잘 조율해서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네, 네. 통제보다는 믿어주고 같이 잘 그 시기를 이겨내면 좋겠네요. 자 네. 지난 방송 댓글 이렇게 소개했고요. 지난주 주제 중에 성정체성 고민하는 분하고 사연 나눴는데 네. 이번에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사연이 다루기 좀 어려웠을 텐데 잘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낸 지가 꽤 돼서 처음에는 민감한 내용이라 제 사연으로는 방송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상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놀랐고 여러 분석들을 들으며 참고할 점이 많았습니다. 제 사연이 긴 줄 알았는데 어떤 일화나 에피소드가 없어 분석하실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네요. 더 자세하게 쓸 걸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이런 고민을 하기에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졌지만 시간을 내서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김태영 소장님께서 부모님이랑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고민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좀 모순되었다고 하신 부분에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상대가 부모님이든 누구인지든 떠나서 저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과 진지한 감정과 고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제 고민이 더 깊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고 친한 친구나 사람이 있더라도 저도 모르게 어느 선까지만이라는 생각에 방어벽을 저도 모르게 치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해주신 여러 상담 루트도 자세히 소개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혹시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에 대해서 말할 거리나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또 상담 신청 드리겠습니다. 청남이 방송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에게 공짜로 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책까지 조언해주시는 이 방송 어디에도 없죠. 청남이 방송 꼭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성 들여서 답을 주셨네요. 그렇죠. 네. 후기와 더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저희도 듭니다. 아 공짜로라고 한다고 왜 딱 눈에 딱 들어오지? 그래요? 공짜로 상담해줬다. 요즘 뭐 필요하세요? 네. 공짜 상담? 무상 상담. 무상 상담, 무상 교육. 저는 무상 의료 봤는데. 네. 아 이게 좀 약간 어렵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그 직설적으로 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저한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했을 때 저는 뭔 얘기 했냐면 그래 사람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본질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 방송에서 한 얘기랑 같은 맥락 얘기네요. 이 방송 듣기 전에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군요.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네, 다음 방송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네. 주 사연 들어왔다면서요? 이번 주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겐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우울증인지가 오래인 것 같은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부정적이에요. 이런 친구를 저는 나름 조심하면서 친구를 대해왔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성격이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최근에 친구가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더 심하게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를 닫아가는 듯 합니다. 이런 친구를 위해서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한 차례 정도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봤지만 듣질 않습니다. 친구가 가족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며 자신은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닌데 말이죠. 저도 수년 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약도 복용해보았고 상담을 받아서 지금은 좋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울증이 힘들고 부작용도 많다는 걸 알고 있는 터라 친구 일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찌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강력하게 넌 우울증이니 치료받는 게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조심스럽더라고요. 또 제겐 우울증이었던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네요. 이젠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아픔도 겪었는데요. 지금은 옛 친구일 뿐이죠. 전 그 옛날 친구에게 상담받아라. 요즘 어떠냐? 증세는 나아졌냐? 하면서 심하게 조언하다 보니 그 친구는 어느 날 저하고 연락을 끊더라고요.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자기를 정상이 아닌 걸로 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왜 나 정상이잖아 라고 제게 반문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지금 친구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그냥 둬야 할까요? 상담 얘기나 요즘 어떠냐 등의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가끔은 친구가 직접 얘기는 안 해도 자기를 그냥 냅두라는 듯한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 듯 하거든요. 제 느낌에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울증 친구를 둔 사연자분 얘기였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두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하나는 전련이 된 상황은? 네.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규정을 좀 해주시죠. 제가 우울증의 핵심 감정만 먼저 말씀드리면 슬픔과 분노라고 봅니다. 뭐 다른 감정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 중에서 분노 감정의 문제거든요. 이 분노를 표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출을 할 수 없어서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고 그 결과 자기 개념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라고 좀 메커니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책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썼었고 분노가 자기한테 온다 그러면 이게 또 좌절감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좌절감. 자기 비하. 좌절은 이미 분노가 그 원인, 분노의 원인이죠. 어떤 중요한 요구나 욕망들이 계속 좌절되니까 분노가 터져 오르는데 네.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격을 하게 되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네, 자기 탓을 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돼. 이러다 보면 자기 개념이 막 자기 개념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존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오는 건데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병이 바로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울증은 가장 대중적인 병인 동시에 약자들의 병입니다. 빈자들의 병이고 왜 약자들과 빈자들의 병이냐 하면 부자들은 우울증에 잘 안 걸려요. 윤석열 대통령 우울증 알지 않잖아요. 네. 정신건강으로 보면 알아야 마땅한데 왜 부자들은 알지 않냐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냐면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권력과 힘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뭐 이제 사람도 잡아가지고 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정신장애에서 이제 분노 감정이 문제가 되더라도 타인에게 그걸 퍼붓습니다. 학대를 하든가 과실을 하든가 혹은 지배 통제를 하든가 타인을 괴롭혀요. 반사회적 방식으로 인정들을. 타인을 괴롭혀요. 그래서 부자들의 질병은 쉽게 얘기하면 타인 학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약하고 또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공격을 잘 못해요. 약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자기 분노를 표현을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통로도 막히고 정치가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못된 인간들은
학대증을 앓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병과 빈자들의 병, 강자들의 병과 약자들의 뭐 못된 놈들과 착한 사람들의 병, 했을 때 우울증은 후자에 속하는 병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울증에 이제 좌절감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으로 얘기가 많이 되지만 우울증은 다른 정신질환하고 같이 일어나는 확률도 높은 병이 그만큼 좀 많다. 근데 좌절감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뭐 어떤 걸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내가 목표가 더 높고 더 완벽을 추구할수록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커지고 우울증으로 가는 이 경로가 생기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건물주들 우리 건물주 막 되고 싶다고 요새 애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럼 노력 없이 그냥 살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도 돼. 그냥 잘 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뭔가 노력을 더 요구받는 상황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더 그 다음도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힘들어도 참고 해야 돼라는 생각이 강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반사적인 좌절감 그런 것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좌절, 요구나 욕망의 좌절이 기본 원인인데 그게 좀 좌절감이 크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렇죠. 인간은 좌절을 그렇죠.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얘기하면 야 너 너무 꿈이 커 좀 꿈 좀 낮춰 이런 맞아요. 조언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말고 표현하는 거 그 자체로 감정이 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일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 감정 처리가 되는데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주변에 그런 좋은 관계의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그걸 어떻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도 뭐 센 사람들 자기 주변에 뭐 저 강자, 직장 상사, 뭐 이제 보스 이런 사람들만 있고 아니면은 뭐 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를 안 들어준다든가 뭐 그래서 이제 못하고 그걸 자기 혼자 처리하다 생기는 문제 이게 우울증이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에 있을 때 잘 안 걸려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잘 없을 때 보통 이제 우울증에 오죠. 이게 성격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격적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신 말에 맞다. 분석적에서는 뭐 우울성 성격 구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우울적인 성격을 조금 더 추구하는 사람 있다 이렇게 정신 분석 쪽에서는 좀 얘기하기는 하는데 뭐 내향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는 말할 수는 있어요. 더, 표현을 잘 못하는 근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 그 사람 다 그렇다. 그 부차적인 문제 이러진 않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방송의 성격상 제가 딱 고민하는 거는 자각을 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좌절감이 어디서 오는지, 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자각, 의식, 그걸 통해서 연대, 이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관계도 없고 자각도 안 돼 있고 이런 조건이 이제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아니냐. 사회 구조적 병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래 제가 얘기한 거죠. 이게 가난한 자들의 병이라니까요. 빈자들의 병이에요. 우울증 연대를 하면은 해소가 되겠네요. 우울증을 낳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하셨지만 이걸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정도로 심각할수록 더 어려울수록 자기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려운 게 좀 힘든 자책으로 부분이죠. 자책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책으로. 우울증이 심하면 자기 자책. 비하 생각을 많이 하기는 보통 하죠. 자책을 하죠.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거죠. 정보 같은 걸 잘 못 받아들이게 되죠. 왜곡돼서 왜곡이 아니라 아예 이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하면 그러니까 우울증을 만들게 되는 핵심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과 또 별개로 2차적인 우울증 증상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부모의 학대였다 그럼 이제 핵심 원인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울증이 생겼다 우울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피한다 이거 2차적 그렇죠. 행동 이게 짬뽕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사례를 보면 이분이 조언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관계가 끊겼다는 건데 그 제안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응에 대한 고민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죠.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근데 이걸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지금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 딱 그러면 인식이 일반적인 인식이 정신병원 미친놈 내가 이상해졌어? 굉장히 이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요즘 상당히 이제 정신과 치료라는 것들이 많이 일상화돼가지고 네. 거기 가는 것도 크게 무슨 뭐 이렇게 거부가 네, 없이 가긴 네. 하는데 일반적인 인식이 좀 그렇단 말이야 아직도. 아 내가 정신과 치료돼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직은 또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많이 좋아졌지만 네. 아직 네. 그런 인식이 그렇죠.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생리적인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약물 도움 받으면 좋겠다는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저 아는 분은 갑자기 되게 밝으셨던 분인데 진짜 1-2개월 만에 진짜 강만 보면 뛰어들고 싶을 정도 우울증을 느끼셨는데 결국에는 끌려서 병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갑상선 호르몬 때문이었어요. 아, 이게 생물학적 변화 때문에. 네네. 이게 참 뭐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되게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가 정신 차려 막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네가 정신 빠져서 이런다면서 막 네. 했지만 실제적으로 신경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혼자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즘은 이제 이건 거의 인정하는 그건 추세죠. 그건 진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혼자만한테 맡길 수는 없다. 증상이 심하면 어느 정도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상담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상담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켜야 네. 물러나야 이게 상담이 시작될 수 있어요. 대화가 가능한 수준. 그렇죠. 너무 우울하거나 또 뭐 정신분열도 그렇죠. 증세가 너무 심해서 감정적으로 기복이 너무 크고 이러면 눌러야 되거든요. 좀 네. 그렇지 않으면 상담 치료가 네.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병행 치료를 좀 하고 그거를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행이 그렇죠. 필요하다. 초기에는 병행이 필요하고 증세가 세지 않으면 뭐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약은 병행 수단이지 치료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억압하는 거지 증상을 원인을 제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약을 통해서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뭐 상담이라든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병원에서 처방할 때는 이거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던데 정신과 약을요? 그 우울증 약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제 혹은 완화제 이 상태를 유지하는 용으로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정신증 약들은 꾸준히 계속 약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절해가면서 끊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 중에 후루쿠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정신과 의사가 많이 생겨야 되죠. 이게 일본 네. 말인가요? 이게 쓰면 안 되는 말 같은데 네, 하여튼 네. 일본 말 노란닥신 그 적어도 미국의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약으로 정신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네들도 양심과 이게 있고 또 잘못 말하면 또 비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세를 악화시키지 않고 또 완화시키는 쪽의 네. 목적이 이제 쓰는 거지 약으로 정신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심리상담 쪽보다는 정신과에서 중에.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수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수익 때문이고 두 번째는 출발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석의 출발. 생물학적 관점에서 의학도로 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인간을 철저하게 생물 유기체로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하면 된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덜 해서 이제 좋은 책들도 읽고 그랬으면 그게 네. 오판이라는 걸 알 텐데 또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굳게 믿는 거고 심리학과는 아예 문과대나 사회과학대 이런 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렇죠. 출발 자체가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하는 관점이 틀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몸으로 보는 거죠. 의사답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의사 중에서 일부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정신과 의사 중에 자기가 혼자 독학을 하든 아니면 그쪽에 또 계보가 있어요. 정신 분석학이든 뭐든 네. 공부를 좀 하든 상담 분야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하시는 의사들이 있는데 거의 절대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소수고 그 사람 절대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냥 약물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면 당연히 약을 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평생 약을 먹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의료 교육 내용 자체가 문제네요.
약물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는, 이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약물이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벌이를 위해서 너무 오용하고 과용하게끔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환자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제 상담 한 시간 해주는 정신과 의사 목록들 이런 거 막 찾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산림의원. 산림의원이라는 그 명의, 뭐 간판을 다한 그 의원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믿음직하더라고요. 약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원. 네. 만약에 주변에 검색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소수시죠. 소수시죠. 그래서 열심히 또 이 약물에 대해서도 오용하고 가용하지 않도록 많이 하시고, 실제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하여튼 잘 활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분의 고민은 아직 안 풀렸어.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 상담 선생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우울증이냐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다. 만약에 진짜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왜 얘가 이걸 못 알아듣느냐로 답답할 게 아니라 아 얘가 그만큼 힘들구나라고 우선 나의 생각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걸 이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증상도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가져가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다만 산책 더 시키고 같이 밥 한 번 더 먹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 친구분이 되게 작은 본인은 못 알아채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화들 내가 잘 캐치해가지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알아차리게끔 도와주고 이것들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내가 와야겠다 해봐야겠다라는 결심 쓰는 게 가장 첫 치료의 제일 상담의 제일 첫 뭐랄까 임무? 결심? 필요한 존재 조건 첫 단계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이 또 이제 그걸 극복했던 그 뭐랄까 안정감과 그 감격스러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실 텐데 조금만 더 좋은 것만 더 보셔서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 주신 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네요. 한번 실패를 했어. 예전 친구 때부터. 근데 이제 새로운 친구가 또 그런 증상이 있어.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나쁜 그죠? 사람이 이 방송을 듣겠어요? 더 착하신 분. 네, 그러네요. 네.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방금 놀지 알려주시죠.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판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라 타인의 비판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거를 저는 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혹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막 거부 반응을 보이고 나는 걱정이지만 예민하잖아요. 예민해요. 그러니까요. 특히 비판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할 때 비판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돼요. 효과가 별로 없을 거고 친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먼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오래된 친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친구로서 봐왔던 어떤 그 친구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좀 심리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친구를. 친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현재 상태는 이럴 것 같다. 우울증이지만 그걸 정통하게 좀 본인이 알아야 그래야 조언이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고 또 설사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조언을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언을 해주고는 싶은데 부작용이 날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이도 저도 안 되면서 애만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에 대한 일단 정확한 판단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분석을 위해서 예를 들면 무슨 책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책들 중에 심리분석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심리분석서들은 다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동영상? 동영상 올라온 것 중에서 정치인 심리분석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심리분석이 도움이 돼요. 그 원리 같은 걸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심리학 지식을 기초로 친구를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한 친구한테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심하게 조언했다고 평가를 하셨네, 스스로. 예, 스스로 좀 세게 한 것 같다, 이런 건데. 그렇게 조언을 하다가 결국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연 주신 분이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렇죠. 또 그렇게 될까 봐.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해도 되는데. 되는데. 처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네. 모르는데 너무 주저주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잘 극복했는지 그때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었을지를 보니 알아야 이번에 이 친구를 대할 때에는 자신감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저번에는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걱정스러운 거죠. 괜히 뭔가 조언을 하면 맞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지만 이게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도움을 주고 싶지만 실제 실행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주저하게 되고 좀 통속적으로 말하면 눈치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친구의 눈치를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태도가 네. 상대방한테 느껴진다고요. 너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지. 너 나한테 나를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시도하려고 지금 근데, 아니면 나를 고쳐주려고 네가 지금 애쓰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뭐 하여튼 뭔가 의도가 느껴지는 네. 거야 자꾸. 편하지 않게. 그러면 친구는 경계하겠죠. 그래서 요 문제 상대방도 그걸 감지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 잘 극복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담 선생님, 신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주제를 우울증이나 우울증 증상에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건드리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차라리 이제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 그 다음에 뭐 그 친구랑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이제 에피소드, 간단한 근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자꾸 주고받는 친구가 그냥 아, 나를 옛날과 똑같이 그냥 편하게 대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 경계심을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풀면 이제 친구가 자신의 우울증 상태 그 원인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겠죠. 네. 그거는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고 처음 단계가 잘 꾸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맞아요. 네. 좀 이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친구는 자꾸 사람들 피하고 이러는 2차적인 네. 문제 행동이 자꾸 걱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친구도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지금 당장 불편한 거는 회피하고 피할 수 있었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좀 눈에 보이고 그런 여유가 좀 생기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만 24세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고 혹시 서울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서울시 청년 관련한 상담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오고 나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아주 탄탄하고 고급 전문 상담사분들이 계시는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다산콜센터에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만약 상담 원하신다고 하면 비용 걱정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분에게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분도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친구분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상처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끊긴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 그때 이제 왜 그게 부작용을 유발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조언했으면 훨씬 효과적이었을까. 맞아요. 이걸 알면 이번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친구를 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특성도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친구분 도와주려고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또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청남이 방송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 생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공짜로. 네. 자, 메일 주소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청남이 0000 gmail.com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